샥. 찬영아. 네. 큰일 났어. 아니 지금 내가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잖아. 아예 셧다운이 돼가지고 우리가 일반 택시나 그랩이나 그랩 바이크만 탈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. 한마디로 이동하지 말라라는 거거든. 여기 보면 여기에 차가 있고 그 다음 오토바이가 있잖아. 맞아. 네, 차 부분이 아예 없어지고 오토바이만 딱 이렇게 생겼잖아. 그래가지고 일단 차 한 대 사시죠? 어? 원순대? 차를 사러 택시 오토바이를 타고 가야 되는데? 어, 그것 맞죠. 어. 각자 오토바이 한 대씩 하고. 어, 그렇지, 그렇지. 아, 어쨌든 그 그래가지고 불행 중 다행인 거는 그래도 내가 그 기존에 얘기했던 어떤 콘텐츠가 있잖아. 네. 그 우리가 뭔가 다 같이 어디 한 곳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지내면서 네. 그 지내는 거기서 이뤄지는 어떤 소소한 해프닝들 이런 것들을 좀 촬영했으면 재밌겠다 싶은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걸 내가 좀 안 그래도 혹시나 이렇게 될까봐 조금씩 알아보고는 있었거든. 근데 일단은 다시 또 PD하고 우유하고 의견을 좀 물어보긴 해야 되니까. 아니. 찬영이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. 네. 찬영이는 어때? 저는 알았어. 그럼 됐고 찬영이는 오케이고. 우유야. 그 지금 호치민이 그랩 자동차 없어졌잖아. 네, 맞아요. 택시 없잖아. 맞아요. 그래서 내가 그 옆집형 컨텐츠 이렇게 준 거 영상 봤어요? 네, 네. 거기 보면 옆집형이 우리 팀 뭐 어디 집을 빌려서 같이 생활하면서 밖에 조금만 나가고 밖에 나가지 말고 거의 네. 안에서 집 안에서 촬영하자 맞아요? 이런 얘기 했잖아. 기억나? 혹시? 기억나요. 그거를 촬영하면 어떤가 해서 의견이 중요하니까 찬영이하고 나는 오케이고 네. 어떤 거 같아? 괜찮아요. 왜냐면 지금 밖에 못 나가지 하고 우유 집에부터 여기까지 힘들어 가요. 아 왔다 갔다 하는 거 힘들지? 왜냐면 갑자기 우유 골목 격리 옆으로 아 격리되면 하면 어떻게 그치, 그치. 가요? 우유 집 없어지지 그럼 우유 여기서 자야지 여기 회사에서 어? 그래서 우유는 어떤 거 같아? 진짜 좋은 거 같아? 거길 가면 이제 무조건 한 명이 방 하나? 네네. 아 구해요? 예쁘로 구해야지. 어떤 거 같아? 좋아. 좋아? 오케이 오케이. 그럼 일단 우유는 좋은 거 같고 또 서윤이한테 우유 네? 가라. 싫어요. 서윤이한테 이야기해요. 특허예요. 들려요. 서윤아 네, 다 들었고요. 응. 앞에 내용은 뭐 각설하고. 네, 다 들었고요. 어, 각설하고. 그렇게 해갖고 이제 1인 1실로, 어? 집을 하나, 그니까 4베드 이상인 집을 빌려서 화장실은 몇 개야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. 왜냐면 4베드에 간간이 화장실이 3개 있는 데가 있고, 5개 있는 데가 있고. 그래서 뭐, 그 안에서 그냥 벌어지는 해프닝이지. 근데 저한테는 안 물어봐요. 이제 물어보는 거야. 아 그런 곳인데 괜찮냐고. 아 괜찮냐고. 어, 이제 물어보려고. 어떤 거 같아? 좋은 거 같은데요? 아니 우리가 지금 할 게 없으니까 또 밖에 못 나가고. 그럼 소연이도 일단은 오케이요? 오케이라 했나? 네. 여기서 안 한다고 하면 은 어떡해? 안 한다면 다른 기획을 하면 돼. 진짜로. 안 한다고 하면 갑분수 아닌가? 아니야. 아니 근데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촬영하는 거 가서도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. 아, 근데 이걸 생각한 게 우유도 이제 계속 출퇴근을 그쵸, 불안해하니까. 불안해. 다 모여가지고 파티. 서윤이가 좀 바쁘겠다. 왜요? 요리하느라고요? 편집하고. 우유 요리하죠요 예쁘고. 아 우유가? 아 진짜? 그럼 요번엔 다른 계획으로 하자. 안 먹는 걸로 할게. 난 다이어트. 왜요? 다이어트 성공할 것 같아요, 이번에 우리가 하면. 자, 내 집을 조금 먼저 보여줄게. 간단한 집을 먼저 보면 큰 집이야, 큰 집. 어, 괜찮은데요? 오! 와. 그러니까 2층 집이지, 2층 집. 오, 2층 집이네. 맞아, 아빠. 요런 곳이나 한 맥시멈 한 이 정도 집 생각하고 있는데. 여기도 복층으로 개방돼 있는 곳이야. 그 집이 좀 저택이야 사실은 이런 집들은. 예쁘다. 예쁘지? 네. 옷장 크네. 어 드레스룸 좋다. 오, 좋다 좋다. 이만큼 옷은 안 가져갈 거잖아. 잠옷만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인정. 어 트리닝. 아 그럼 난 옆집 형이 사주신 널디 트리닝 입어야겠다.
우유야. 네. 그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살면 재밌을 것 같지? 네. 뭐 하고 싶어? 다 같이 모이면? 우리? 어. 우리는 꼭 나... 촬영 안 해도. 촬영 안 해도. 안 해도 그냥 우유 생각에 어. 이 재미 다 같이 하면 재밌겠다. 촬영 안 하면 우리 가요. 우유 집에서 어. 집에서 혼자 자나? 아니 당황. 재미 있는 것 많이 있어요. 필요. 그 많이 중에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. 우리 같이 요리하고 게임. 게임? 무슨 게임? 게임. 쇼 게임. 때리는 게임? 뭐라고? 하고 영화 봐요. 아, 영화 얘기할 것 같았어. 하고 영화 드라마 넷플릭스 뭐 이런 거 얘기할 줄 알았어. 아니야. 하고 우리 남들 다 뭐 해요? 아, 근데 사실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밖에 없어요. 아니 맞긴 한데 아, 혹시 우유도 이렇게 다 같이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게임 해요.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살아본 적 없으니까 우유는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을 줄 알았지. 어? 이거 하고 싶다. 뭐 이런 거가 있을 줄 알았지. 물론 지금은 생각 못해요. 맞지? 어. 우유 같이 살 생각하니까 걱정되네. 우유 똥 냄새. 쭈빼기. 왜? 오빠 똥 냄새예요. 걱정하지 마. 만약에 이런 집을 빌리잖아? 그러면 방 4개에 화장실 4개예요. 아 개인 공간은 확실하게 화장실 4개 있어야 해요. 들어. 어. 왜냐면 백로 오빠 같이 사용 안 하고 싶어요. 나도 해요. 우유 똥 냄새. 맨날 하루에 3-4번 통사요 오빠. 맞아. 맞아. 태정이 진짜 화장실 너무 많이 가는 거 같아. 일단 그 집에 아 그거부터가 재밌겠네. 벌써 방이 4개가 똑같이 정말 생기진 않았을 거 아니야. 네. 뭔가 마스터가 있을 거고 게스트가 있을 거고 방이 종류가 다를 거 아니야. 사이즈도 다르고 침대도 다르고. 그럼 방 고르기부터 하면 재밌겠네. 그런 것만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. 근데 걱정되는 게 이제 며칠 살다가 각자 방에서 이제 핸드폰 게임으로 만나서 게임하지 않나. 아 귀찮아. 아니야. 다 모여서 핸드폰 팔아요. 핸드폰 팔아요. 아 팔아요? 거짓말 하지 마. 아까 내가 봤을 때 그 촬영하고 있지 않는 시간엔 다 핸드폰 보면서 빼요. 그럼 요즘 핸드폰 없이 못 살아. 그래 스마트하게 살아야지.